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기증과 나눔으로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숲스토리의 김경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경호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숲스토리라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그 숲스토리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숲스토리의 대표이시고 또 네.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숲스토리는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 예. 사회적 기업의 네. 목적 사업 중에 저희 첫 번째 목적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숲스토리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해 네, 주시죠. 숲스토리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리사이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 브랜드고요. 네. 구체적으로 숲스토리 사업을 통해서는 기증받은 물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상품화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네.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그 일련의 사업 모델을 통해서 네.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 사업들을 이루고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리사이클 매장의 이름이 숲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가 2017년 1월, 2월 23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네. 어떤 계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또 복지시설에서 한 15년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늘 고민이 발달장애인들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었는데요. 직업재활 환경이 여전히 뭐 좋은 서비스와 또 좋은 사회복지사들, 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고용시장이 워낙 제한되어 있고요. 또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이 전국에 한 630개 정도 네. 발달장애인으로 치면은 한 18,000명 정도가 보호고용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고요. 예. 그런데 성인장애인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이 전체가 22만 명이고요. 그중에 성인장애인이 17만 명이나 됩니다. 예. 그중에 한 18,000 명이 겨우 직업을 훈련받고 또 실제로 사대보험과 또 고용시장에서 급여를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고용이기 때문에 네. 급여 수준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소한이 100만 원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요즘은 또 물가도 많이 높아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 고용시장의 직무들이 또 그렇게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함께하는 그 조합원들과 네. 또 직원들이 이렇게 숲스토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이제 설립이 된 숲스토리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 혹시 이름을 숲스토리라고 짓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 봤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있으면 그 나무가 자세히 보이죠. 네. 뭐 튼튼한 나무도 있고 아주 뭐 가지만 앙상한 나무도 있고 그렇죠. 키가 작은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숲을 이루면 네. 나무가 보이지 않고 숲이 보입니다. 아. 발달장애인들이 나무로 존재한다면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부각되고 예. 또 한계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 살아간다면 또 숲을 이룬다면 네. 그렇게 건강한 풍성한 아름다운 숲에서 함께 더불어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네. 저희 숲스토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숲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버려지는 이런 물건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또 새로운 주인들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숲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숲스토리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면은 그 나무들끼리도 서로를 네. 의지하면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모습을 또 형상화한 네. 또 예쁜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숲 스토리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의 그 비율이라고 할까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목표하기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직원들이 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목표가 있고요. 네. 그렇게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달려왔고요. 현재는 발달장애인 직원분을 저희는 숲직원이라고 합니다. 아. 숲직원이 12분 정도 되시고요. 정규직으로요. 네. 그리고 비장애인 직원을 저희는 희망직원이라고 하는데요. 희망직원이 현재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숲 직원분들이 더 많네요. 네네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근로지원인이라고 해서 예. 장애인 고용공단이 지원해 주시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근로지원인이 저희가 세 분이 지금 있습니다. 총 26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숲 직원분들과 또 희망 직원분들이 네. 이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거의 업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숲스토리의 주요 업무들은 네. 크게는 네 개로 나눠집니다. 네. 기증팀, 그리고 영업팀. 영업팀은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팀, 그리고 물류팀, 네. 그리고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발달장애인분들, 우리 숲 직원분들이 메인으로 일하게 되는 주요 직무들은 기증팀과 물류팀과 매장팀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네. 실제로 주요 일들은 기증이 들어오면 기증을 분류하고 그리고 상품화하고 네. 또 물류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물류팀에서 만들어진 그 상품들이 다시 매장팀으로 오게 되고요. 또 매장팀에서는 물건을 디스플레이하고 매장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고 또 판매하는 네. POS 기계를 사용하는 판매 업무까지 모든 업무에 발달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직무는 네. 의류가 저희가 참 많거든요. 한 예. 70%가 의류인데요. 의류가 들어왔을 때 이 의류를 이제 분량과 그리고 상품을 분류하고 그리고 이것을 5,000원, 3,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상품을 분류하는 일들은 네. 저희 희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업무들은 숲 직원들이 다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 POS 업무랑 매장 전체 관리를 저희 희망 직원이 없이 저희 숲 직원들로만으로도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냥 매장이 잘 운영되고 네. 있는 물건들이 다 바코드화 되어 있고요. 전자화 되어 있어서 바코드로 찍고 예. 또 거기에 나오는 거스름돈만 카운터에서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우리 숲 직원들이 계시면 네. 대부분 매장의 업무들을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뭐 발달 장애인 분들의 그 노동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문을 딱 해소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초기에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어떤 에피소드요? POS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네. 정확하게 이제 거스름돈 상품을 카운트하고 거스름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디 걸립니다. 예. 상품을 10개를 바코드를 찍어서 10개를 판매할 경우에 희망 직원인 경우에는 뭐 1, 2분이면 되는 업무를 네. 5분,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 화를 내시는 고객들이 덜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빨리 사서 가야 되는 것이 좋은데 네.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거스름돈으로 주는 비용도 틀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어서 가끔은 저희 숲 직원들이 울면서 사무실로 뛰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님분들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뒷면에 네. 이렇게 그 팜플렛을 계속 이렇게 홍보물을 붙여놨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네. 네, 지금 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시고 직무를 익혀가고 있고 예. 조금 서투를 수 있지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런 안내 멘트를 저희가
방송으로도 가끔 나가고요. 그리고 뒤에 홍보물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런 에피소드는 종종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안내 문구를 본 분들은 좀 이해를 네.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하신 맞습니다. 분들께서 아마 네, 그리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포스대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포스 업무를 보고 손님을 응대한다라고 상상을 하지 그렇죠.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 때문인 것 네, 같아요. 당연히 빨리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 직원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네, 네. 이런 그 직원분들과 소통이라든지 교류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통 교류가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도요? 네, 같이 일하고 있고요. 직접 현장도 나가시고. 실제로 첫 해, 둘째 해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일으키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랑 함께 기증을 다니면서 첫 해에는 한 14만 개 정도의 기증품을 수거했습니다. 14만 개. 둘째가 한 20만 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판매도 뭐 발달장애인들이랑 늘 같이 하게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흥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속아 넘어가서 네. 가격을 계속 이렇게 낮춰주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은 절대 포스에 서 계시면 안 된다고. 네. 장애인들이랑 함께 그냥 호흡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또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집에서 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네. 의류들이 많은데 그 의류나 옷, 그러니까 입지 않은 새 옷들은 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적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또 이 숲스토리가 이런 분들의 고민을 또 해소할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기증을 할 수 있는 물품과 또 기증을 네. 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그 물류가 많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설명하기는 좀 장황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물건들은 예. 저희가 다 기증을 받습니다. 네, 이런 설명이 좀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또 약간은 모호하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기증품들이 사용하지 않는 또 입지 않는 옷들, 네, 그리고 가전 가구, 예. 소형 가전 가구, 그리고 생활용품, 뭐 주방용품, 문구용품, 유아용품. 네. 모든 물건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물건들을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쉬운데 네. 대형 가정 가구 용품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요. 네. 나머지는 예를 들면은 뭐 커다란 TV나 네, 뭐 냉장고, 뭐 큰 소파, 네. 가구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이랑 함께 물류를 옮기는 일에 좀 위험이 좀 많이 따르고요. 또 저희 물류장이나 매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물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디스플레이하는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대부분이 도서, 의류, 그다음 생활용품, 예. 그다음 소형 가정 가구 이런 이제 위주로 저희가 기증을 받습니다. 네.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 그 물건은 2년, 3년이 되어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옷은 특히요. 저희 쪽 그런 기증해 경향이 주시면 됩니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옷을 굉장히 많이 사고 네. 또 입거든요. 그런데 이 옷이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하다 보면 또 손이 잘 안 가는 네, 옷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자리만 차지하고 또 네, 버리기에는 맞습니다. 아깝고 그럴 때는 숲스토리에 예, 가져가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네. 기부를 하는 그 기증을 하는 방법은 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은 저희는 서울 경기권은 방문 수거를 다 하고 있고요. 와, 전화를 직접 네네네. 찾아와 주시나요? 뭐 제가 갈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갈 수도 오.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문 수거가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양은 책 한 권을 저희가 두세 시간을 차로 가서 방문할 수거할 수는 없고요. 예. 보통은 박스로 한 세 박스 정도의 분량이면 저희가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숲스토리.com이라는 네. 저희 기증 홈페이지로 문의를 하시면 아예 그 모바일 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로 기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자로 안내가 드리고 예. 이렇게 원하는 장소 시간으로 이렇게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증할 수 없는 물품, 기증할 수 있는 네. 물품을 나누는 기준에서 네. 그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좀 고장 나거나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고장나는 물건은 저희가 또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그렇죠.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사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면 저희는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의류는 이것이 중고옷이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경계선이 좀 모호하거든요. 네. 다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뜯어졌거나 예. 찢어지지 않은 이상은 저희에게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세탁을 하거나 또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로 저희가 자연을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숲스토리.com에 방문해서 네. 신청을 하거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네. 서울 곳곳에 희망 기증함도 네, 있는 것으로 기증함이 알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보통은 특정 기관에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길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또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업이나 단체나 뭐 복지TV 네. 뭐 본사 1층에 있다거나 예.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시는 기업들 저희랑 또 그런 MOU와 협력 관계에 있는 네. 기업들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단체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기증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곳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독교 종교단체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신청하시는 곳들이 있는데 네. 현재는 또 그렇게 기증함을 설치를 허락해 주시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한 수도권에는 한 12군데 정도가 설치가 네. 되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수거를 다니고 있습니다. 숲스토리.com에 가면은 네. 이 현황을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어디에 기증함이 있는지도 네.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또 그 기증함에 네, 가서 또 직접 저희 매장으로 직접 물건을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희 현재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은 네. 의정부 송산역에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포천에 있는 송우리 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 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시기도 하고 또 기증품을 기증해 주시기도 하는 장소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의정부에 있고 포천에 있고 또 네. 서울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떨어져 계신데 네. 이런 교류라든지 뭐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가 최대한 저는 많이 이제 매장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또 처음에는 혼자 다 했었는데요. 네. 또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기증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거의 3년 만에 또 저희 전체 직원들이 한 2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네. 저희가 아침 회의를 하고요. 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또 업무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각 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또 팀 모임을 하게 되고요. 네. 꼭 저희 희망 숲 직원들이 있을 때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예. 또 내 업무에 대한 내 소속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재충전도 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최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지려고 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정기적이고 자주 네. 이렇게 소통하고 네. 교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기증을 하고 싶을 때 아까 전화를 네. 통해서 기증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연락처를 좀 아실 네. 수 있을까요? 1877-4245번입니다. 1877-4245번. 4245번. 네,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친절하게. 예, 방문 일정과 네. 또 기증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안내까지도 이렇게 해드리게 됩니다. 네, 24시 전화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예, 9시부터 6시까지. 네, 있고요. 또 안 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메모를 남기시거나 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기증을 받은 물품들이 어떻게 다시 재판매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의정부 저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예. 물류센터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물류센터에 상당히 크네요. 네, 전국에서 오는 물류들이 택배로 오는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거가 되는 물건들은 서울 경기권이고요. 네. 또 기업이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이 거의 한 3, 40%가 됩니다. 양이 많고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물건들이 네. 물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먼저는 이제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 폐기해야 될 물건들이 분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절별로 또 분류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계절 안에서도 지금 여름 절기에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또 분류가 되면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물류센터에서 가격이 측정이, 측정이 됩니다. 나오는군요. 그리고 저희 숲직원들,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측정되어진 모든 물건들의 네. 가격 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모든 물건에는 저희 숲스토리라는 브랜드의 가격표가 다 찍혀져 있습니다. 바코드가요. 네. 그래서 이 물건들이 이제 매장에 가게 되고 손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손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바코드를 찍고 포스 기계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요. 빠른 경우에는 한 3, 4일 만에 기증해 주신 물건이 다른 주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계절이 만약에 지금 계절이 아닐 경우에는 예.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품들이 판매가 되고요. 네. 또 다 소화되지 못하는 또 기증품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역사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센터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네. 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비영리단체들 쪽으로 또 저희 물건들이 또 무료 나눔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네. 또 한 번은 저희가 외국으로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아, 외국? 교복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교복을 팔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복은 저희가 그냥 무료 나눔으로 제가 택배비가 좀 많이 들어갔지만 네. 캄보디아로 이렇게 보내어서 거기 어린이들 학교에 기증한 예.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학교에 교복이 될 수도 네네, 맞습니다. 있겠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몸집이 작으셔서 네. 선생님들 유니폼으로도 또 이렇게 입으시기도 하시고 참 선순환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네.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네. 굉장히 필요한 어떤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만든 상품들을 직접 구입을 하려면 그러면은 그 매장을 방문하면 네, 되나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오프라인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매장 두 곳에서 판매가 되었고요. 예.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공단체들의 행사들에 저희가 가서 물건을 팔고 또 저희 사업들을 소개하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급하게 온라인 그 판매를 구축을 해서 네. 현재는 두 곳의 오프라인 매장과 예. 그리고 한 곳의 온라인 매장에서 물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가 운영하는 중고몰에서 예. 저희가 저희 물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그 초록창에 치면은 또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네네네. 치면은. 저희 그 매장 저희 홈페이지로 다 들어오시면 아.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연동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좀 아까 염려를 했던 부분이 네.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이 강화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네, 인해서 맞습니다. 또 비대면이 강화되다 보니까 좀 손님들의 발길도 많이 네.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아. 저희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구조입니다. 아. 수익이 날 때마다 발달장애인들을 계속 고용하는 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참 무모했지만 초기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저희에게 3억을 펀드레이징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울시민교회라는 한 종교단체가 예. 저희에게 2억을 펀드레이징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시드머니로 사업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처음 오픈할 때 저희 법인 통장이 5만 8천 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고용이 일어나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을 한 명 고용하고 두 명하고 세 명 네 명 고용하게 되면서 네. 26명의 직원들이 생겨나게 된 와, 겁니다. 5만 8천 원의 기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리사이클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들이 끊겼습니다. 기증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손실이 한 7천 정도 났습니다. 저희가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3월보다는 4월이 낫고요. 다행입니다. 4월보다는 5월이, 5월보다는 6월이 더 이렇게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요. 또그 가운데 또더 많이 돕는 그런 지역사회와 또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간들을 좀잘 버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또 맞습니다.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홍보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이 발달장애인들의 숲스토리라는 사업 모델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SNS는 다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모든 행사들, 또 다니는 곳곳마다 저희 숲스토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부터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홈페이지, 정말 유튜브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모르시고 또 기증품들을 이렇게 기증할 곳을 모르셔서 또 그냥 쉽게 버리게 되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손님들을 만나보면 진작 알았으면 맞습니다. 기증했을 텐데 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러니까요. 너무 잘 나와주셨네요. 저희를 좀 알리고 또 버려지는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숲스토리로 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요. 쓰레기통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맞습니다. 숲스토리에 와서 또더잘 활용되면은 훨씬 그리고 좋으니까요. 기증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기부라는 좋은 문화들이 또 착한 일을 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더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게 됩니다. 기부금 지정 단체로 공익법인으로서 저희가 그렇구나.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게 되면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연말에. 그렇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냥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묵히거나 버리는 것보다 저희 쪽으로 기증해 주시면, 기부해 그러니까요.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금액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 새 물건들을 기증해 주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장부가, 생산 원가, 매입 원가의 개념으로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게 되고요. 그럼 그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거의 한30% 정도를 법인세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기증해 주셨을 경우에 한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물건도 없앨 수 없애고, 있고 또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저희 기업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또 도울 수도 장애인분들을 있고. 섬긴다라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건을 그 다른 의견을 들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하는 그 방법을 몰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전화 한 통이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들어오셔서 클릭한 네 번이면은 회원 등록하시고 클릭한 네 번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희가 안내 문자를 드리고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플리마켓 같은 걸 열어야 되나 하면서 혼자 친구들도 보면은 주변에 이 처리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연말에 또 저희 기관과 함께 행사를 하시는 어떤 단체나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 예를 하시나요? 들면 연말에 기증 박스를 가정별로 만드셔가지고
빨리 다 채우자 하고는 각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 채워서 저희 네. 쪽으로 주시는 따뜻한 연말 네, 나눔이네요. 그렇게 또 기부 물건들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또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그런 학생들에게는 네. 자원봉사 활동도 저희가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 할 수 있는 건 또 다 해주시네요. 네. 정당하게 저희가 발행해 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은행 그 서울 북부 그 지점들이 몇십 개가 이렇게 각 직원들이 기증품들을 박스로 모아서 100박스 정도를 저희 쪽에 기증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와. 몰라서 기증을 못하는 거지 저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쁘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네.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좋은 네. 이게 사업 또 아닌 것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서로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네.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이 그 복지TV의 행운하는 네. 지킴이도 잘 나와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이렇게 해오시면서 숲스토리를 네. 영업해오시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도 있으실 거고 네. 또 굉장히 또 힘드셨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좀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죠. 네. 제일 행복한 순간들은 발달장애인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나 또 명찰 하나, 명함 하나를 가지고 그런 자부심들 또 그런 자신감들이 표출되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예. 최근에는 3년간 지금 계속 근속하고 있는 우리 저희 초창기 발달장애인 직원분은 적금을 들어서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속으로 제 은행 잔고보다 더 많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집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와. 동생들 대학 보낼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일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20살 전공반을 마치고 취업을 한 우리 숲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45년을 근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한테 좀 작은 목표가, 큰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작은 목표가 이직을 하지 않고 45년 근속을 하는 우리 숲 직원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이면 숲스토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겠구나. 그래서 현재 단기 목표는 45년을 네. 버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네. 어떻게 보면은 숲의 나무와 네. 함께 성장하는 네. 기업이 네.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어보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00년 보시죠. 네, 45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TV도 네. 45년 네. 계속 쭉 성장을 해서 네, 네.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 퇴직 직원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저는 이미 아마 은퇴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은 네. 힘드셨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네.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 숲스토리라는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이제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예. 중증장애인분들은 또 더 중증의 발달장애인분들은 이 직무들을 좀 소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일반 고용시장에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 네. 더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못해서 예.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거나 이력서 제가 공채를 하게 되면 한 사람 고용하는데 뭐 수십 장의 이력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또 실습을 하기에도 또 많은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지 못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좀 마음도 급해지고 빨리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더 좀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많은 직무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도 좀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결국은 복지 현장에서는 계속 복지 현장에 있었는데 네. 국가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에게 인건비를 주면 사실은 이제 또 운영비를 주면 그 비용을 잘 사용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잘 섬기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은 네. 잘 벌어서 잘 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재활학을 전공했는데 네. 경영학을 전공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좀 예. 한계를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제 갖춰지다 보니까 안전하게 경영을 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경영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랑 오래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그런 선제 조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그런 한계를 좀 많이 겪었고요. 네. 사실은 한 두 달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닌다고 정신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모든 네. 분들이 아마 기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국민들도 방역 수칙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뿌듯했던 그런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2천만 원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네.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또 뿌듯했던 순간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순간도 네. 있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또 기증하는 이 물품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기증품이 줄었습니다. 네. 무언가를 수고해서 또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들, 함께 사람과 교류하는 그 일들 자체가 워낙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소극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네. 재고 물건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저희 기증은 받지만 또 마음이 어려운 예. 그런 기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어지지 않아서 또 기업이 문을 닫아서 네. 또 사업을 축소해서 그렇게 주시는 기증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잘 되어야 되는데 네.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또 마음이 좀 무겁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물건을 대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네. 것과 관련해서는 또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저희가 손소독제와 예. 마스크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가 마스크가 한때 또 금스크라고 네, 부를 정도로 그 귀했는데.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를 돕고 싶은 학생들이 한 학원을 통해서 학원이 모여서 예. 학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학원생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들을 모아서 저희 쪽으로 기증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물품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후원금까지 모아서 저희 쪽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는 일들이 네. 최근에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건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들이 또 모아서 네. 모여서 그렇게 기증을 했다는 것도 마음이 참 예쁘네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함께 했죠? 저랑 사회복지 쪽에서 함께 일을 했던 좋은 지인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학원들이 또 이렇게 저희를 돕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예. 이렇게 함께 논의하게 되면서 이렇게 잘 연결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예쁘고 감사한 네. 마음입니다. 대표님께 네. 숲스토리와 발달 장애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네. 성장과 함께함입니다. 저를 제일 들뜨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또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네.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주어졌던 그 마음들이 바로 이 성장과 그 연대,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동행 이런 모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숲스토리와 발달장애인을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장 그리고 함께함. 네. 네. 성장과 이꼴 함께함. 행복. 네. 네. 하나의 이 수식이 완성이 네, 네, 되네요. 네. 성장과 함께함은 행복이다. 네. 네. 이렇게 또 그곳이 좋은 말씀을 숲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발달장애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근데 그런 대표님과 이 직원분들의 마음이 네. 또 고객분들한테까지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고객분들, 그러니까 즉 이 모든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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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또 목표와 계획이 네.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지는 첫 번째 목표가 네.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고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숲스토리 사업이고요. 예. 저희는 복제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모형을 위해서 저희가 리사이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101001000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100개의 숲스토리 지점이 만들어지고 100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안정적인 정규직 60세, 65세가 정년이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숲스토리가 이런 좋은 사업 모형들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자체에도 이양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까 앞서 2천만 원 모아서 집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저희 직원부터가 시작이 되겠지만 예.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랑 헤어지고 또 친구들과 헤어지고 직장과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외지로 주거지가 옮겨지게 되는 네. 그런 생애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또 이미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좋은 인간관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거시설들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쉐어하우스 네,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시설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고요. 한 5년 후쯤에 저희가 아마 첫 발을 아마 내딛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지금 구상 중인 것이 있나요? 네. 함께 일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직원분들과 비장애인들이 네. 1인 가구 워낙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인 가구를 좀 중심으로 하는 원룸 형태의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함께 일하고 또 그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함께 또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마 저도 거기 살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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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네. 이 계획들이 또 다 잘 실현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처럼 네. 그렇게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증은 그리고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것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또 제일 가까이에서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택받은 기업들 또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시청자분들이 동참하신다면 이건 저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우리 숲스토리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많이 기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숲스토리의 김경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